저는 7살 김하송입니다. 서영초등학교 4학년 애지호입니다. 저는 설아중학교 2학년 박용대입니다.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서요. 계란이 들어있는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. 아기 때부터 천식이 있었는데 뭐 힘든 운동도 못하고 계절 바뀌고 날씨 추워지면 기침도 더 많이 나오고. 본인이 앓고 있는 알레르기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. 긴팔 많이 보여. 극지 맞아야 하는데 자꾸 굳게 돼요. 긴팔을 많이 입으면 덥지 않아요? 괜찮아요. 엄마가 반바지 같은 거 입으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면 싸워요.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맨날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. 급식 먹고 싶어요? 예, 엄청 먹고 싶죠. 근데 친구 급식에 쿠키 한 조각 먹었다가 호흡 곤란 와서 병원에 실려갔어요. 몰랐겠어요. 쿠키 만들 때 계란 들어가는 거 몰랐나 보네요.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먹고 싶은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래도 활동적인 걸 못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그림 그리거나 뭐 음악 듣고. 솔직히 저는 코로나 전부터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. 친구들이 뭐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데. 1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셨거든요. 먹고 막 부어서 엄마한테 미안해서요. 옛날에는 등교하다가 숨이 너무 많이 차서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그때 아빠가 전화기 붙잡고 용대야 용대야 하는데.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? 자꾸 그거서 미안해. 모든 아이들이 엄마한테 고마워하겠지만 나는 특별히 더 고마워. 기침을 하면 너무 걱정스럽게 쳐다보니까 가끔 참은 적도 있었는데 항상 고마워 아빠. 처음 알았던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. 제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.